안녕하세요. 금면은 경영수사의 이금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트룩스의 이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헌칠하십니까? 역대 출연자 중에 헌칠한 신분 1등이신 것 같아요. 미남이시네요. 글쎄 1등. 네. 예. 솔트룩스도 기술 특례상장 1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을 도맡아놓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네. 중고등학교도 다 1등으로? 글쎄요. 뭐 과거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성적 공개. 네. 예, 어떻게 돼서 솔트룩스가 기술 특례 1호가 됐습니까? 네, 그 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술 특례뿐만 아니라 기술로 상장한다는 게 사실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직접 상장도 가능했는데요. 기술 기업으로서 기술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또 미래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상장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매출과 그 다음에 이익, 장래 성장성 이런 게 담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까지 매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매년 네. 20% 정도씩 매출이 상장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랬던 과정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은 특히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부분에서의 네. 성과와 성장을 위해서 채택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죠. 이경일 대표님이시고요. 23년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AI 전문가입니다. AI 전문기업 솔트룩스를 직접 키워내셨고요. 이전에는 솔트룩스가 B2B 방식으로 AI 원천 기술을 전파해오다가 이제는 자회사 플루닛을 통해서 B2C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마음에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일자가 들어가네요. 그럼요. 네네. 솔트룩스가 올해 이제 맞이해서 올해 새롭게 계획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더 넘어서서는 네. 내후년까지 1억 명의 지구인들이 네.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갖고 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올해 여러 개가 출시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만들거나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이나 방송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이걸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나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네. 이미 시작됐고 그게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만의 인공지능 비서를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 네. 비서는 과거에 시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외모도 가지고 있고요. 표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내 대신 전화도 받고 네. 문자도 보내주고 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1억 명한테 쉬운 얘기로 AI를 사용하는 비서가 하나 생겨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그 비서가 네. 일종의 성깔도 있을 수 있고요. 외모도 다 네. 답을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는 네.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개개인에 맞는 그런데 네. 그게 얼마쯤 들었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무료 서비스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료는 네. 시작이고 미끼 상품이죠. 아니요. 근데 여전히 네. 저희가 구글이나 네이버를 사용을 할 때 네. 검색했을 네. 때 거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저희가 멀티사이디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는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안에 광고도 들어가고요. 시작은 뭐 프로모션이 네이버고 구글이고 다 광고에서 또 출발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이라는 네. 광고를 통하여서 또 무료 이거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일반 사용 서비스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예, 기대해 보도록 네.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공언하셨어요. 네네. 그럼 무료라고. 작년도 매출에 보면 뭐 70%가 용역에서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소프트웨어가 네네. 한 20, 한 5, 6%.
어떤 영역을 하신 거죠? 그 저희는 저희 소프트웨어 제품이 들어가는 사업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혹시 국민비서 국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알죠. 네. 네, 국민비서 국비에는 국비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안에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모두 솔트룩스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한 네. 20억씩을 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20억이 전 국민에 쓰도록 하려면은 이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한테 공부도 시켜야 되고요. 네. 또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도 모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이라는 부분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학습용 데이터나. 프로젝트로 네. 받아서 그걸 구축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인건비 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휴대폰, 카카오톡, 스마트 그렇죠. 스피커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비용은 모두 다 용역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솔트룩스가 거기서 AI 분야에선 당연 1위입니까? 네. 1, 2위라는 것은 뭐 관점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 그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분야다 그러면 현재 마켓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저희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비서도 있지만 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예를 들면 국가 민원 전체 전화를 받는 시스템이 AI로 이제 단계별로 교체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회사가 그 플랫폼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네. 상담을 하고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반 플랫폼 거의 대부분을 솔트룩스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는 어디가 될까요? 국내로 보자면은 네. 여전히 통신 업체 및 네이버, 네. 카카오하고도 그렇죠. 측면적인 경쟁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도 삼성전자, LG 네. 그리고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AI 사업에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는 AI 기술 어디가 지금 가장 높다고 평가하세요? 전체적인 기술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이버나 LG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네. 그걸 퉁쳐갖고 네. 어느 하나가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시장을 네. 세분화하는 게 필요한데 네. AI를 검색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할 것처럼 네이버가 네.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네. 또 가전제품에 적용을 하거나 비즈니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사용하려는 건 또 LG가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켓 시장 세그먼트 중에서 네. 상담, 인공지능 콜센터라든지 체포 네. 분야에서는 압도적. 굉장히 예, 압도적으로 네. 두각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술을 동일한 척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그 시장 세그먼트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누구든지 뭐 올라운드 네. 플레이어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 솔트룩스가 가고자 하는 그 기술력의 방향 또는 시장 그거를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배우고 공부할 필요 없이 나랑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고 내 대신에 일도 해주고 숙제를 해줄 수 있는 비서나 친구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솔트룩스의 내일은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솔트룩스가 그래도 챗GPT 때문에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의 주주셨거나 주주이시거나 합니다. 네. 또 주주이고 싶어 하거나. 네. 그럼요. 제가 대충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네. 대략 한 20만 명 이상이 솔트룩스의 주주셨거나 주주이시거나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솔트룩스란 이제 브랜드를 아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B2B, B2G이죠. 그런 네. 회사들은 사실은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휴대폰에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가속화되면서 네. 그러면서 명실상부하게 뭐 흔히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쓸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때 주가가 얼마가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최초의 주가 대비해서 오늘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2.5배 정도 됐습니다. 예. 저희 목표는 네. 2026년까지 회사 가치 20만 목표입니다. 20만 명의 주주였거나 였던 분들에게
1조 정도의 가치가 네. 있는 기업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비전을 저희가 IR에서도 네. 회사 상장할 때 제안을 드렸었고요. 네. 그 노력을 열심히 경주를 하고 그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글쎄요.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이 3천억 정도 되죠. 3배 올라갈 걸 약속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대표이사로서 한번 약속을 해보시죠. 주주분들에게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약속 하나 해주신다면? 네. 그 주가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주가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0몇 년 전에 네. 삼성 SDS가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논해줬습니다. 네. 액면가로. 네. 네. 액면가로 논해줬는데 그게 상장하는 순간 네. 신입사원이 받았던 주가의 값이 네.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게 종업원에게 주는 약속이걸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은 우리 회사의 성장이고 그렇죠. 종업원한테 줄 수 있는 것 또한 이 회사의 성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320명의 종업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주주 약속 이거죠. 종업원 네. 약속. 저희 직원들의 상당수는 저희 회사 주주들입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저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아마존에 내가 제가 천만 원 넣어서 1억이 됐다. 네. 그러면 안 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5억이 됐다. 그러면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요? 또는 10억이 됐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지금 뭐 떨어졌겠지만 오는데 25년이 걸린 거죠. 네. 어떤 한 기업의 종업원, 주주 그리고 그 회사의 창업자 또 경영자들은 그만큼 인내도 필요하고 성장에 대한 집요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솔트룩스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솔트룩스는 포기를 모르고요. 네.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 직원들의 상당수가 주주인 만큼 단기적인 시각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믿는다면 그 꿈 이상의 재무적인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팔지 말고. 그럼 잘 갖고 팔아도 계세요? 되죠. 네. 팔고 또 사면 되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솔트립스를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기자님께 기자님은 왜 사세요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왜 태어나시고 왜 사세요? 저는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기자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뭐 언론 좀 논외지만 제가 하고 있는 언론인의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좀 공론화가 되고 바뀌었으면 하는 사회의 약간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있네요. 저희 회사의 네. 그 솔트룩스는 물론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네. 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짭짤하게 벌어서 빛나게 살아보자는 의미도 있어요. 멋있다. 이거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쓰자가 아니고요. 네. 짭짤하게 벌어서 빛난다는 게 이제 결국은 가치를 반영을 해야겠죠. 네, 네. 어떻게 빛나게 사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의 빛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개인도 그렇고 기업이 그런 것처럼 개인과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걸 저희는 태어난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도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보통 기업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네.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자유롭게 지식 소통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마 20년 후, 30년 후에 제가 있던 없던지 간에 이 솔트룩스라는 회사의 미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깨닫고 얻게 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그 지식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회사가 돼갈 것 같아요. 이 얘기 지금 안 하게 했었으면 굉장히 섭섭하실 텐데요. 아니요.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프롬프가 없습니다. 이거 주보 거의 준비된 멘트 같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 교육할 때마다 매번 하는 거니까요. 제가 좀 AI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지난 3월에 한국판 챗GPT죠. 루시아를 이제 선보였잖아요. 네. 9월에 이제 미국 법인 구버에서는 또 다른 AI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루시아는요. 말 그대로 챗GPT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챗GPT를 저희가 베낀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초고대 언어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단일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 모든 알고리즘은 하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아버지로부터 탄생한 시스템인데요. 네. 특징으로 보면 당연히 한국말 더 잘하고요. 네. 그리고 챗GPT는 넓게 얕게 한다면 저희는 좁게 깊게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런 챗GPT처럼 여러 가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면 금융 깊숙이 하나만. 그리고 법률이면 법률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생성형 AI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99만 9천 개를 저 대신에 네. 읽은 다음에 네. 얘가 나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요약도 해주고 중요 네. 인물은 뭐야? 중요 사건은 뭐야? 그래서 거기 나온 회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돼? 최근 올라서 떨어졌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챗GPT는 저희 분야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전 학습하고 파인튜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대화가 어렵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문에서. 그렇다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냐, 오히려 근데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냐, 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갈릴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으실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지난 100년간 인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에서 네. 40시간으로 줄었어요. 저는 앞으로 30년간 40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자동화라는 것이 근육 자동화를 과거 200년 동안 했다면 네. 향후 50년간은 지적노동 자동화가 일어날 텐데 그건 실업이 아니라 네. 우리가 주당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지나면 20세부터 네. 60세까지의 노동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네,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AI가 내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네. AI가 없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일하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지적 노동을 대체하게 나갈 텐데요. 네네. 그렇게 하기 힘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더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문제는 고민하실 게 없는 게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결국은 대체됐죠. 더 네.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네. 우리가 할 데가 없나? 우리의 할 일이 없나? 여기서 이제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갈 데가 많아요. 네. 바다, 우주, 우주로 가면 한없이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는 결코 AI가 우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줄지고 우리의 근로를 아주 좋은 형태의 굿 컨디션으로 좋은다. 만들어줄 뿐이지 네. 일자리 자체를 뺏어가는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려면 그 준비가 되겠죠. 네.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배워서 네. 역량이 확보되어지는 네. 그것에 AI가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네. 결국은 지적 능력을 대신하는 AI의 어떤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간의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 추론 영역을 과연 AI가 커버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네네. 근데 네. 그건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천년 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모든 지적 능력의 가치 전체를 그러면은 대등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네. 걸 보면 일단 시간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보는 시각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트리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대화할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다. 예,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어떤 워딩 그쵸? 이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합니다. AI와의 대화를 하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거기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그것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렇게들 과학서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트룩스의 빛이요 소금이신 짭짤하게 예, 네. 예, 이정일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AI와 또 우리의 미래 또는 어제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한 경영수다의 이금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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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사업 성장의 길은 암중모색의 연속일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인 AI 시장은 시장 규모, 기술력,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에 의해 미래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솔트룩스가 오늘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거대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현재 규모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계별 진입 전략으로 작은 영역에서 확실한 해결원인을 잡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소금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솔트룩스의 미래 길은 대한민국 국내 기업의 연결과 연합 활동으로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와 역할 분담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키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는 국가의 방향, 솔트룩스의 의지, 관련 연구 인력들의 창의성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솔트룩스의 초심이 과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책을 많이 읽은 대표이사의 지혜가 돈이 아닌 혁신을 향하여 더 큰 빛으로 비춰주길 기대해봅니다. 이것이 내일이요 미래일 것입니다. 금년한 경영수다의 이금민이었습니다.